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닌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을 아닌 반신의 지도자는 잊혀진 이름 여성독립운동가 세 번째 인물은 정정화 선생입니다. 임시정부의 비밀특파원이자 살림까지 책임졌던 정정화 선생의 삶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민족적 열망을 모아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1919년 중국 상해에 세워졌다.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마련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유일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되는 그날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27년간의 먼 길을 걸었으며 그 기나긴 여정에는 임시정부와 한 길을 걸었던 어느 일가와 정정화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대신이자 개화기의 애국 계몽가 동농 김가진. 조선의 자주 외교를 위해 독립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조선민족대동단을 이끌었던 그는 74살의 노부로 생애 마지막 선택, 아들 김의안과 함께 임시정부 망명을 감행한다. 일제 충독부로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귀족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그걸 마다하고 임시정부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세계 각지에 선전했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상해 열차에 오른 또 한 사람은 동농의 며느리 정정화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내 나이 이제 20살. 이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나는 달린다. 도피도 아니고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이다. 굉장히 이타적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할머니를 뵈면은 뭐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뭐 나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없으세요. 나라 일로 독립운동으로 가 계신 이제 시아버님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본인이 무서운가 뭐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겨를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해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 도시로서 서구 문화가 뒤섞인 경이로운 세계였고 망명가와 혁명가들에게는 정치적 자유의 도시였다. 이곳에 과연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다는 것인가?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 낯선 길을 묻고 물어 찾아간 그곳엔 임시정부의 궁핍한 삶이 버티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챙기기 시작한다.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 치고 정정화의 밥상을 받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 후동오만이 나 밥 좀 줄라우? 압류 해드려야죠. 아직 점심 안 하셨어요? 제가 얼른 점심 지어드릴게요. 1920년 독립의 큰 뜻을 품었으나 임시정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웠다. 독립 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자금난에 허덕였다. 정정화 그녀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한다. 정정화 선생이 가서 보니까 정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봐도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가서 자금을 구해와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 자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자금을 모집하러 그 특파원의 임무를 띄고서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목숨을 건 도강. 정정화는 여섯 번이나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 독립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던 1922년 일경의 체포, 서울로 압송되는 고초를 겪었고 먼 서울 땅에서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부음을 들어야 했다. 망국의 서름 앞에서 조선의 마지막 대신으로 결의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독립에 바쳤던 김가진의 일생은 그렇게 만리 타국에서 조국과 작별했다. 세상은 또 한 번 급변했다. 만주 사변으로 대륙 침략에 나선 일본은 1932년 상해 사변을 일으키며 상해를 점령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과감한 의열 투쟁에 나선다. 이에 격분한 일본은 임시정부 요원들을 상대로 체포령을 내렸고 백범에게는 그 당시 60만 원이라는 거금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임시정부는 상해를 탈출, 중국 대륙을 떠도는 길고 긴 피난길에 오른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정정화가 있었다. 가흥에 도착한 임시정부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특히 엄황섭 일가와 이동령은 모시고 살았다. 집에 누구 있었냐면 나하고 아버지 어머니 셋이 보고 엄황섭 선생이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하고 엄황섭 선생 내외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던 이동령 선생을 그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살림을 안살림을 다 맡아서 한 거지. 남경에 이르러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여사와 그의 아들을 돌봤다. 기강에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여사의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독립운동의 든든한 뿌리였던 큰 어른 이동령 선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임시정부를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한 몇 분들이 있죠. 그게 뭐 이동령이든지 이시영, 조한구, 그다음에 무슨 백범, 김구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가 혼자 상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고 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을 제공해 준 그런 분이 바로 정정화 여사죠. 1940년 8년간의 피난길 끝에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고 40대에 접어든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약하며 임시정부의 중견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 특히 임시정부가 만든 3.1 유치원에서는 자신의 아들 자동이와 같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도 활동한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한글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자라났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어나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그 조국에 대해서 집안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 여성들이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척 단신의 몸으로 임정의 식소를 이끌고 임시정부 27년간의 역사와 그 삶을 온전히 떠하는 여성 정정화. 그녀는 불굴의 어머니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독립운동가. 야심한 시각, 남몰래 새겨진 낙서. 이 낙서는 과연 막걸리 보안법의 귀환을 알리는 전조일까요? 주변 상가들이 모두 불을 끈 새벽 1시. 가로등불만 밝혀진 새까만 밤. 큰 후드티에 복면을 쓴 한 익명의 그래피티 작가가 신촌 뒷골목 담벼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복면을 쓴 박근혜 대통령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면을 씌운 이유는 뭘까요? 이 복면 안에는 박근혜도 있고 뭐 김기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인 거고. 오늘 타파스 스튜디오에서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현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적힌 A4 크기의 포스터를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7명의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집회를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못 나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뭐 못 나간 사람을 이거라도 붙이자 하고 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일단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무슨 사실 왜곡이라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고. 아, 네. 그때 상황을 담은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게 그게 왜 명예훼손이에요? 독재자라는 것은 뭘로 입증하시죠? 독재자의 딸을 증명하라니. 아 이거 참. 네, 당황하셨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또 한 분.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인데요.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싶었으나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구속상태에 계신 관계로 네, 박성수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제작했다가 경찰에게 계좌 추적까지 당하면서 탈탈 털렸습니다. 박성수 씨는 이런 과잉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개사류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체포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수 씨의 최후 변론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화상 연결할 분은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이 작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네, 사과를 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9만 원 액수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풍자해온 이하 작가의 작품인데요.
아, 그런데 이하 작가는 이런 작품을 거리에 뿌리고 담벼락에 붙였다는 이유로 6번이나 기소당하고 30번이 넘는 검찰 수사까지 받으셨다는데요. 견디다 못한 이하 작가는 이번 달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출국하기 전 타파스에서 급하게 다시 모셨습니다. 네, 이하 작가님, 심경이 어떠셨나요?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힘, 그 거대한 힘은 저의 나 혼자 맞서야지 이런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떠나시는 건 아니시죠? 내년엔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꼭 이겨내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던 유신 독재 시절에는 술 한잔 마시고 대통령 욕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0년 뒤 2015년 대한민국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림을 그리는 익명의 그래피티 작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밤사이 신촌 뒷골목에 몰래 새겨진 프리덤, 자유.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정말 안녕하십니까?